안녕하세요. 연막구름입니다. 4세대 소렌토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빠르게 위장막을 벗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두터운 위장막 커버로 덮어있는 위장막 차량이 발견되고 있죠. 하지만 해외에서 포착된 소렌토는요, 이렇게 두터운 위장막 커버가 완전히 제거가 되었고요. 위장막 커버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보안 수준이 한층 낮아졌다는 말인데, 내년 2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이 11월이죠. 그럼 앞으로 약 한 3개월 뒤, 즉 한 100일 후에는 국내 도로에서 4세대 소렌토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SUV를 구입하거나 구입을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4세대 소렌토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소렌토 사부 영상에서는 풀체인지 되는 4세대 소렌토의 확인된 디자인 특징과 파워트레인을 최초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4세대 소렌토는 언제 출시가 될까요? 정식 출시 일정은 2020년 1분기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출시 일정은 2월 중순인 2월 15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최근 기아차가 선보이는 신차를 보면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디자인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4세대 소렌토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렌토는 기아차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 중에서도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SUV이기 때문에 기아자동차의 모든 기술력이 바로 4세대 소렌토에 집중하게 됩니다. 현대차로 비교하면 산타페와 같은 차량이죠. 그럼 4세대 소렌토는 얼마나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출시가 되게 될까요? 이전 영상을 통해서 달라지는 디자인 부분을 이미 알려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와 높아진 캐릭터 라인, 그리고 더욱 훨씬 커진 차체, 그리고 셀토스처럼 시그니처 LED 라이팅이 새롭게 제공될 것을 알려드렸고요. 이외에 10가지 특징을 알려드렸습니다. 발빠른 신차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샷스파이 채널에서 양산형 차량에 가까운 4세대 소렌토 위장막 차량을 포착했습니다. 덕분에 위장막 차량에서 주요 디자인 특징을 처음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층 커진 그릴은 입체적인 느낌과 함께 반짝이는 듯한 그릴 디자인과 패턴이 적용되었습니다. 와일드한 느낌의 그릴은 다이아몬드 패턴으로요. 다이아몬드 패턴 하단부가 마치 반짝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때문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처럼 상당히 웅장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K5 14부 영상에서 아차 채널의 예상도에 제가 K5의 새로운 그릴 디자인을 합성했었는데요. 그릴을 보게 되면 U자 형상의 패턴 하단부가 물고기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그릴 디자인이 앞으로 기아차의 새로운 차량에 적용된다는 점도 알려드렸죠. 4세대 소렌토의 그릴 패턴도 유사한 느낌이죠. 와일드한 느낌과 동시에 화려한 느낌까지 한층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셀토스 디자인은 바로 4세대 소렌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LED 라이팅 그릴은 라이팅이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라이팅 디자인이 4세대 소렌토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을 예상합니다. 신차 예상도를 제공하는 아차 채널의 4세대 소렌토를 보게 되면요, 셀토스와 유사한 위치에 라이팅 디자인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점을 고려했을 때 양산형에 가까운 위장막 차량에서 헤드램프 디자인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내부 디자인을 보게 되면요, D자 형상의 프로젝션 상고 타입으로 보이는데요, 디자인에 있어서 K7 프리미어와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7 프리미어와 동시에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그릴과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상단부하여 그리고 하단부에 라이트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죠. 상단부 라이트는 셀토스처럼 시그니처 LED 라이팅의 그릴로 적용될 것 같은데요. 제 예상에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헤드램프 하단부에는 두터운 DRL 주간 조향 등이죠.
주간주행 등이 제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휠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방광 크롬 휠은 상당히 멋진 느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포착된 타이어에는요, 255-45 R20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타이어는 235-65 R17인치로요. 17인치, 19인치, 한 20인치, 한 이 정도의 사이즈의 세 가지 타입의 타이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포착된 4세대 소렌토의 경우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위장막 커버가 제거되고요. 현재는 위장막 테이프로만 가려져 있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안 수준이 한층 낮아졌는데요. 테일램프는 현행 소렌토처럼요, 가로 타입이 아닌 직사각형에 가까운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포착된 차량을 보면요, 네 줄의 세로 타입의 테일램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형상에 있어서 미국에서 출시된 텔룰라이드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텔룰라이드는 테일램프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요, 트렁크 안쪽으로 들어간 디자인이죠. 반면 소렌토의 경우는 비슷한데 바깥쪽으로 향하는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틀의 디자인을 보면요, 어떻게 테일램프가 나올지 상상할 수 있는데, 4세대 소렌토와 텔룰라이드를 동시에 비교해보면요, 4세대 소렌토의 테일램프 디자인은 직사각형에 가깝고요, 바깥으로 향하는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3D놀이 예상도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테일램프 디자인에 있어서 포드 익스플로어와 같은 느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자주 문의를 주시는데, 현재까지 위장막 차량에서 실내 디자인은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은 모하비 더 마스터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텔룰라이드와 유사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지만,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텔룰라이드에 적용된 플로팅 타입의 내비게이션 디자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기판과 모니터가 일체형 디자인처럼 보이는 모하비 더 마스터와 유사한 실내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최근에 출시된 더 뉴 그랜저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곧 공개될 3세대 K5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엔진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주력 엔진이 있다면 1.6 가솔린 터보와요,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엔진인데요. 해당 엔진은 현재 신형 소나타 센슈어스에 적용된 엔진입니다. 전기모터와 결합하면요, 210마력부터 한 230마력 정도까지 높은 출력을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는, 출력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2.4 정도의 엔진과 비교해보셔도 뭐 비슷하거나 더 높은 출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1.6 엔진과 터보 엔진과 결합된 차량들을 보게 되면요, 좀 날렵한, 좀 작은 한 1500km 전후에 신형 소나타 같은 차량에 조합이 되었는데, 소렌토는 2톤에 가까운, 그리고 차체가 큰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내구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엔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초로 적용되다 보니까요, 자체 초기의 베타 테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즉 기아자동차에서는요, 철저한 검증과 함께 출시 전에 성능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서요, 구매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2.2 디젤 엔진과 2.0 디젤 엔진은 기존의 R 엔진을 좀 개선한 엔진으로 확인이 되는데, U 엔진이라는 표현을 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새로운 엔진이 아닌 배기가스 환경 규제 등을 개선한 엔진이 적용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5 MPI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요, 2.5 TGDI 터보죠, 터보 가솔린 엔진도 함께 출시가 되는데요, 새로운 엔진이 대거로 출시가 되면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엔진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세부적인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렌토 4부 영상에서는 국내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요, 처음으로 헤드램프, 그릴, 테일램프 등의 디자인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다섯 가지 엔진 라인업을 알려드렸습니다. 내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4세대 소렌토에는 이렇게 높은 경쟁력 외에도요, 3세대 플랫폼이 처음으로 종료되죠. 따라서 출시가 된다면 산타페를 쉽게 누르고요,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5부 영상에서는 4세대 소렌토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